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은 설교 제목 뒤에 점점점이 붙는 거예요.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어떠한 신앙이냐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주일과 함께 수요예배와 금요차례를 통해서 부활 후에 주님의 행적을 쫓아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삶인데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다시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서리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해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해서 창세기 때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시든다라는 거예요. 인간까지도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풀도 꽃도 영화로움과 아름다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져. 1.1획도 사라지지 않아.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다른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더 바이블,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다른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언과 성취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 어떤 경전도 예언과 성취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팔만대장이 읽다 관절염이 치료됐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성경이 읽다 암이 치료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기적과 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어요. 역사를 잘 몰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말 못해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시 해방하고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한 것들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히스토리 영어 히스토리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영어 잘하죠?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야. 그분의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주님의 이야기야. 역사란 말이야.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AD하고 BC가 나눠지는 그 기준점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이후에 예수님 이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의 역사로 가득해. 이 모든 것을 찾아보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것들만 몇 가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볼 텐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는 아주 얇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인 대략 700년 전에 벌써 기록이 됐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어디서 온대?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쵸?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마태복음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연구하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 실현된 것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만큼 성경은 실제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도 쓰임을 받아.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예언을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구스도가 뭘 해요? 영을 내리는 거야. 뭐라고 영을 내리냐면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뭐라고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려고 야 니네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하라는 거야. 갑자기 생뚱맞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 지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려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때 누가 그 명령 때문에 돌아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야. 만약에 이 영이 없으면, 이 명령이 없었으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어요. 험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리고 하필 호적하러 가서 그 동네에 도착하니까 응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렇죠? 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정말 신약시대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이사야 7장 14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누가복음 1장 27절 31절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신약시대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 심지어 예수 메시아에 대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예언됐고 예언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지금의 그 가장 근래에 있었던 역사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말하려면 입이 아파. 그래도 몇 가지 더 볼게요. 이 시편은요, 여러분들이 시편은 그냥 아우 다윗이 시편은 거의 다 다윗이 지었어. 뭐 고라니 뭐 누구니 다 할 거 그냥 다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 지은 시편을 악장에 맞춰서 연주하고 악보를 만들고 막 그랬을 뿐이야. 근데 시편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 시 봄이 왔네, 봄이 와 동서사방에 봄이 왔네, 이게 아니야. 다윗이요 성령의 영에 감동돼서 부른 노래인데 그 시편도 다윗도 예언자야. 그 시편도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노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신약시대에 그대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34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22편 17, 18절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편 기자 속에 시편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냥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가운데 자기가 영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의 무덤, 부자의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안치될 것 역시 예언되었고 그대로 실현됐어. 이사야 53장 9절이에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러니까 거짓을 고백했다고 거짓 증인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했단 말이에요. 참남죄에 걸려서. 어쨌든 근데 계속 시작.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십자가에서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시체는 어디에 들어가요? 부자와 함께 있었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보니까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병사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막 놀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을 다 제비뽑기 해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모든 시체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무릎 관절을 쳐서 뼈를 꺾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치려고 할 때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 그러니까 아 죽었네 하고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빛이 열방으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썩지 아니하고 부활시키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노래로 고백한 거예요.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하고 어둠이 임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수많은 자들이 이제 그 빛 가운데 예수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가운데 오므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제가 이스라엘 역사까지 찾다가 이거 하면 주님 오실 것 같아가지고 다 지우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것들만 몇 가지 찾아봤어요. 여러분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특별히 다니엘서 그 다음에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예언의 선포와 성취가 놀랍게 마치 수레바퀴가 정확하게, 그 톱니가 정확하게 아구가 맞듯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자, 서론 끝났어. 그럼 오늘을 사는 제가 왜 이렇게 주구장창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는지를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 지금 우리는 2018년이라는 그리고 이 4월이라는 4월 8일이라는 주일 속에 우리는 서 있단 말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영영이 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어떤 말씀에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언하신 이 세 가지 말씀. 주님이 직접 예언하셨어요. 그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영영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세 가지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루실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 속,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돼. 여러분 첫째로 부활 이후, 이제 부활 이후의 신앙을 살아가죠. 우리는 부활 이후, 부활 전에는 오실 주님,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 이게 첫 번째야.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찾아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그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87페이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어. 이제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처럼 진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요, 영광을 상징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과 영광으로 주님께서 쫙 올라가시는 거야. 자꾸 막 구름 타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영광. 어쨌든 구름이 그를 가려, 그 영광이 주님을 확 가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실 때에,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일단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 왜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어. 야, 쳐다보지 마. 그대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신약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아멘. 그분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성경인데 모든 눈이 그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뭐라고 이야기해?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렇죠? 그분을 찌른 자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찌른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예수 없다고 말한 자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오실 때 믿고 같이 들려 올라가야지.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 하리로다. 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별로 없으니까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셨네. 진짜 오시네. 그분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도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뭐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도 스스로 자기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자기 입술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 그게 마태복음 26장 6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죠. 우리가 쭉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이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마태복음 26장 64절과 같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는데 그 보게 되면요,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그때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신앙 고백을 한 자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자들은요, 들려 올라가 변화돼서,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변화된 몸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신앙 고백한 자들이 살아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그들이 살아나서 그들 역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그래서 그 공중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데
신앙 고백하지 않는 자들 있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막 맷돌을 갈다가 한 명 올라가고 한 명은 남아있고 밭일하러 간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아있는 자들도 있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 교회에 교적을 두고 교회는 다녔어도 신앙 고백하지 않고 진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 그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남아있는 그들은 7년 동안 어떤 환란을 겪어야 되냐면 7년 동안 일어날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려 올라가게 하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예언한 것처럼 다시 오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2000년 전에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오시 탄생하실 것이고 뭐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건 역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영광과 명예를 얻었어도 주님을 믿지 않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려 올라가지 못해. 7년 대환란 가운데 죽도록 엄청난 계시록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휩쓸려 온단 말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요. 막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다니엘 9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예언을 정확히 그 막 복잡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언젠간 이야기할 건데 다니엘에서 예언한 것처럼 한 일회가 7년인데 그 7년 동안 마지막 69일회가 지나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한 일회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예언이 다니엘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신앙고백을 할 수 없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진짜 신앙고백을 할 수 있어. 다 가짜로 신앙고백하는 거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정말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 오늘날 한국교회를 봐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환란 가운데 던져진다라는 거야.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세요. 열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는다고 제가 그 고난 중간에 설교했어요. 열매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날 구원이 싸구려 구원으로 전락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기본의 구원의 파운데이션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성경을 열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대전제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일곱 번씩 이름도 용서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싸구려 구원은 뭐냐면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왜 사사시대에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냐라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왜 바벨론과 아수르에 무너졌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만을 인생만을 바라보면서 주를 부르짖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주여 부르짖는데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주여주여 부르짖는 자들이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부르짖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부르짖죠.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배고파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도 서울대 못 들어가면서 자기 자식 꼭 서울대 들어가야 된다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막 그냥 하여튼
세상과 실속으로 했어. 어떤 놈은 아유, 어떤 분은 로또를 사서 딱 하고 로또를 놓고 기도해. 주여, 이 로또만 되면 내가 주님께 진짜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로또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주님이 구라한 거 다 알아요. 진짜는 그렇게 기도 안 해.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리고 작지만 과부의 두렵돈처럼 있는 거로 헌금하고 있는 걸로 섬기고 청소하고 이번 대청소하는데 나오고 그러지. 로또만 되면 내가 청소기 50대를 써서 기증을 하고 이거 다 주님이 다. 그게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들이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절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다시 올 것을 아는 자들, 분명히 주님께서 예언하셨잖아.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하여튼 그냥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이 또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반드시 오셔. 그러니까 신랑이 다시 올 것을 알고 기대하는 자들은요. 늘 깨어있는 거야. 그 지혜로운 다섯 명의 처녀들처럼 등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름도 같이 준비해. 등은 뭐예요? 율법과 말씀이야. 기름은 성령이야.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다는 걸 분명히 믿으니까. 그 시작점이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다시 오시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거. 이것이 부활 이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시작점이야. 그래서 저는요,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고, 내가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로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저도요, 잘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여러분들 복 받는 법,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세미나 잘해요. 저 강의 엄청 잘해요. 교수 출신이잖아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내일 당장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복음의 본질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고 다 번영주의 신학에 사로잡혀서 잘된다 잘된다 잘된다. 이미 잘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부활 이후,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의 그 신앙의 시작점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야.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야. 그것을 꼭 기억하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주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되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 그분 오셨을 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아, 오셨군요. 그래야 돼. 어머, 진짜 오셨어. 어머, 어머, 오셨어. 세상, 어머! 그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돼.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다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아. 녹록치 않아. 지금 보세요.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 한국의 이념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막 전쟁의 위협도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살기 너무 힘들어. 살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취업 너무 힘들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니네들이 살아내야 될 세상이 결코 쉽지 않아. 이쁜 것 갖고 되지 않아. 잘생긴 것 갖고 되지 않아. 엄마 아빠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환난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믿지만, 그 믿으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린다면 심판의 주님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되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이 자꾸 날 고소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웃을 사랑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못해. 절대 못해요. 안 돼. 우리가 성정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또 마귀도 역사해. 여러분, 마귀도 역사해. 어떻게 세상을, 이런 세상을 이기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교회 문방 나가면서부터도 A, B, C 막 열고 18 막 그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쉽지 않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 번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컨텍스트가 만만치 않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저도 그런걸요. 저도 욱하고 올라오고 저도 아우 정말 막 저도 안 돼요. 옆 사람 보세요. 목사님이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 재미가 없을 줄 알았어요. 안 돼. 그래서 주님이요.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야.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거든요. 그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언.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 임했죠? 성취됐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야.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래?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증인이 될 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걸 아세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오병이의 떡을 먹고 무리를 걸었는데도 안 돼. 안 돼. 너희들은 증인인데 안 되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텐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이후에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예요. 저는요 장로교 합동측에서 잘 자랐어요. 칼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어요. 잘 알아요. 알미니안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순복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아요. 중요시 여기고 제 이래봬도 신학교 대학교 대학 다 장학생으로 막 나는 장학금 받아서 로잔 복음주의도 한국 대표로 갔다고 막 그랬어요. 죄송해요. 자랑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 그래서 저는 합동측에서 자랐지만 신학을 한 세대에서 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령을 받기까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예언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오늘로부터 살아가야 될 이 삶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정말 중요한 이 성령이에요. Holy Spirit. 이 성령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지만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전제가 붙고 그 전제가 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게 전제야.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 24장하고 이어져요. 전제예요. 성령 임하시면 그제서야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교하고 배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아도. 왜냐하면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authority,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포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연초만 되면 예수 믿으면서 집사 권사 점 보러 가잖아요. 나는 기도에 얼굴에 온 사마귀 같은 점이 생기기를. 그 점 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네들 이제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는데 야 니네 이거 봤다고 죄송해요. 깝죽대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려고 하지마.
칼 들고 죽인다 그러면 다 배교할 일사각오는 무슨 즉시 배교 그거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분으로 확 묶어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거기 있으면 다 잡혀가고 죽어. 왜? 예수 죽었거든. 마귀가 이겼거든. 아주 기세 등등하거든.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기세가 등등해요. 막 이게 제자들 잡히면 다 죽여야 돼.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에 머문다라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지금 부활하셔서도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근데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는 거 해를 당하지 않는 건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다 선포해 놓으시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지금 부활하는 승천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승천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야. 너가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나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거야.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성령을 받아야만 나타나는 능력이 그 능력이에요. 사복음서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능력들이요. 사도행전 딱 넘어가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의 모습 봐봐요. 옆 사람 보고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배교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돈 벌러 가고 다 그래. 근데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 보세요.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 도망가고 배교하고 튀고 돈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 봤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순교를 기꺼이 감당했고요. 성령 받자마자 그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바로 일으켜버려요. 설교로 3,000명이 뒤집어지고요. 이 능력은 뭐냐면 능력을 힘 위로부터 능력을 입었기 때문인 거야. 입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한 장 차이인데 딱 넘어가니까 한 장 딱 넘어가니까 막 능력이 막 계속 나요. 다 불이야 불. 능력이에요. 따라서 부활 이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과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없어요 또 방송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 9절에서 기다리라는 거야.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놓고는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120문도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5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면서 잠깐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가룟 유다 빼앗긴 대신 마띠아를 세우고 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야. 그 120문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야.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각 사람에게 임했어.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어. 제가 늘 말하지만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성령이 임했어. 직위와 직분에 성령이 임했어. 근데 신약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각 사람에게 임해. 저와 여러분들 옆 사람 봐서 너에게도 임하신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공부하는데 니네들 평생 읽을 성경 오늘 다 읽어. 지금 집중해야 돼. 한 번밖에 없어. 이게요 각 사람의 임했단 말이에요. 왜? 각자 다 능력을 입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정말 약속하셨네. 그래서 여자들과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은 성취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막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 진짜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한 거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제발 뭐 방언을 터부시하고 성령을 터부시하는데, 여러분 제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봤거든요. 방언을 터부시하고 성령을 터부시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고요. 부흥하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다 펜타코스탈 처치예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이 여러분 되게 어색한데, 이 순복음 교단의 글로벌 오리지널 그 교단명이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순복음이 여의도 순복음 다 오순절이에요. 이게 교단 전체를 싸잡아서 말하는 게 장로교, 오순절,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 침례교 이 큰 교회 교단의 이름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이 성령, 이 순복음 교회들, 오순절 교회들이만 부흥해.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 보면. 다 그래요, 다. 다 그래. 그 누구예요? 그 아, 누구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죠? 지금 소천하셨는데. 하영종 목사님이 아끼던 목사님이 한옥 목사님인데, 한옥 목사님을 많이 아꼈어요. 새로운 교회 지금 담임하시죠. 근데 이제 그 뭐예요? 기업 세미나나 이런 그런 예배 때 한옥 목사님을 많이 보냈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똑똑하고 어쨌든 그 고신 측에서 자라서 완전 깡 보수세요, 그분이.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세상에 한국이 이 좋은 성령에 대해서, 이 펜타코스탈에 대해서, 이 순복음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고. 그분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셨어요, 집회 때마다. 우리 한국만 장로교 교단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교세가 세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요, 자기가 배운 것에 충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보는 계속 진보고 보수는 계속 보수예요. 이 한국 그게 있어. 이상해. 충성하는 그 영이 있나 봐, 우리 한국이.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요, 저도 합동축에서 알았는데, 제가 한 세대에서 공부하고 순복음 목사가 된 걸 전 너무,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이번에 유럽 코스테 갔는데도 순복음 교회 목사님 나랑 영국 런던 김영범 목사 둘밖에 없어. 여러분, 근데 정말 그 런던 순복음 교회 제일 부흥해요, 지금. 저 여러분들 이 성령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 근데 이것을 너무 오늘날 터부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아. 그걸 받길 원하지 않아. 여러분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이요,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미래의 축복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돼. 방언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터부시하지 마세요. 사모하셔야 돼. 그리고 방언을 해야 꼭 성령 받았다? 아니요. 방언 못해도 성령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모든 은사가 한 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방언인데, 그건 아니어도 어느 순간 내가 되게 지혜로워졌어. 성령 받은 거예요. 지혜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은사를 사모하고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되, 제가 부탁드리는 건 방언을 더욱더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돼. 그게 진정한 증인이야. 예수 있냐? 예수 있다! 막 세상의 이론과 지식으로 막 말할 때 불하지 않아. 그래도 예수 있어. 그거면 되는 거야. 막 뭐 너야. 그래도 예수 있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겨요. 제가 뭐 믿고 이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 치겠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라는 이동훈이라는 사람은요, 낙엽이 떨어지면 눈물을 흘리고, 저는요 쇼트트랙 출발선에서부터 눈물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막 비 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비 오는 날 먹을 게 커피 타도 그 커피, 그리고 막 저는 뭐 신방 가서 얘기, 신방 가면 우리 전사님 그래, 아 목사님 신방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면서 신방 하면 어쩜 그렇게 잘해요? 그거는 성령이 날 뒤집어서 찌우셔서 하는 거야. 나는 못해, 절대 못해. 저는 이렇게 앞에서 웅변적으로 설교도 잘 못해요. 저 정말 내성적이에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나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야. 나의 원래 본질적 존재는 소녀의 감성을 가진 소년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동훈이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야. 정말 그래요.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을 힘입어서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2단, 3단, 5단, 6단, 7단, 8단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고요. 세상의 물질, 저는 정말 물질 그 훈련 다 받았어요. 바울처럼 물질의 욕심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목숨 걸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주셔야 하시지. 성령 없으면 in my pocket,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것도 네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다 네 거다. 주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주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 이제 부활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은 주님 오시는 삶이고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이 오는 삶인데 그 삶을 증인으로서 살아내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물론 창세기부터 좋은 말씀 다 많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뭘 붙잡아야 되냐면 성령.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옆집 아저씨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길거리 신학으로 들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근데도 성령을 못 받아.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막 방언을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그래. 네가 더 이상해.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120문도들이 성령 받고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주변 사람이 다 놀랐어. 어머 어떻게든 막.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철야 예배 나오세요. 우리 교회 철야 예배 때 기도하면 거의 다 성령 받아요. 꼭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은요. 이게 정점이에요. 클라이막스야. 기승전 선교야. 성경은 기승전 선교야. 무조건 기승전 선교야.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선교하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산다면 그러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마태복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잘 들으세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권세가 하나도 없어. 왜? 능력을 힘입지 않은 거야. 성령을 받지 않은 거야. 이게 성령이에요. 계속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동일한 내용의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우리 마가 형님이 참 좋아. 아우 짧아. 굵고 짧아. 딱 심플해. 그렇죠? 군더더기 없잖아요. 이르시되 군발표 주님이 말하는데 뭐 너는 명심하여 기억하여 주께서 누구인지를 반드시 명심하여 그 말을 들으라 이러지 않아. 이르시되 주님이 이르시면 네 예수 로드 그러면 되죠. 이르시되 너는 온천에 다니 마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너무 쿨해. 진리야. 아주 마음에 들어. 천국 가면 마가 형님하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볼 생각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실천했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인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외친 외침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사랑하는 어린 디모데에게 딴 말 없어. 딴 말 없어. 야, 너 나 은퇴하는데 은퇴 자금 좀 너 해라. 너 그리고 이렇게 뭐 해라. 이런 거야. 딴 거 없어. 그냥 바로 즉시 사랑하는 성훈아 말씀을 전파하라. 딴 거 필요 없어. 딱 하나야. 요즘 예배도 잘 안 나와서 속상해 죽겠는데 딱 하나야. 말씀을 전파하라. 쌍꺼풀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눈을 까디짚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아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다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그냥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거야.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면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실제임을 고백했다면 할렐루야 살아나셨네 죄와 사망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가사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부활하셨다는 거 어쨌든 그분 Jesus is alive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 다시 오셔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딱 얘기해서 다른 성경 다 몰라도 좋아. 진짜 몰라도 좋아. 이 세 가지 꼭 알아야 돼.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 가지 꼭 붙잡아야 돼. 정말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면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실제임을 고백한다면 그 부활 이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은 이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어. 그 어떤 세력이나 어떤 권력도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어. 지금이요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이 세 가지를 살아내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부와 나라가 온 세계가 다 휘두르고 있어. 여러분 전도하면 이제 전도하잖아요. 포교활동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외치잖아요. 고소하고 고발하면 못해. 법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미국은 벌써 그렇게 해서 영국 다 그래. 전도 못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걸 지금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괜찮아. 잡아가 일사가고 잡아가. 그리고 내가 감옥에 딱 가면 얼마죠? 거기서 계속 지키는 경찰한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것도 3교대로 계속 돌아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얼마나 앉아서 복음을 전 그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감옥에 갔어. 그러면 내 의롭지만 감옥에 갔어. 거기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어. 너네들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달린 강도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막 뭔가 그런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공부를 해도 내가 진짜 한번 대통령 돼보겠다. 막 나 그 비전과 꿈이 그건 성령이 주는 그분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라 함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본문 이사야를 목사님 왜 안 읽고 그럼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시지. 정말 짜증나시게 그냥 이사야는 40장 읽어놓고는 신약만 이빨 보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이 설교를 줄이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어요. 새벽 6시까지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요 바벨론과 아스르 위에서 짓밟힌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은요 강대국들 하나된 통합된 정부와 저크리스도 위에서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돼 있어요. 믿는 자들은 이겨내고 승리하고 공중에 들린 바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미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 엄중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도전하시고 요청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짓밟힌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선지자가 희망을 외치고 있는데 헤롯과 유대인들의 타락과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세례요한의 외침 역시 오늘 본문에 있어. 세례요한을 헤롯이 무서워했어. 그리고 헤롯이 여러분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헤롯은요 세례요한을 계속 살리고 싶어했어. 근데 그 딸내미가 칼춤 추는 바람에 그 딸내미가 너무 이뻐가지고 딸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요한 목을 뱄어요. 사실은 헤롯은요 아팠어. 세례요한이 막 정직을 얘기하고 막 아픈데 좋았어. 왜 그런 거 있죠? 아픈데 좋은 거 있잖아요. 제 설교도 좀 그러지 않나? 왜 그 어린 꼬마 아이들 아빠가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면 그 말 믿고 들어갔다가 아이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막 그러잖아요. 아빠까지도 거짓말 한다고 시원하게 무시해 뜨거워 죽겠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딱 들어가 보면 아, 아버지의 말씀 이거구나 아 시원하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지. 그것처럼 헤롯은요 좋아했어요. 그 안에 선한 양심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였기 때문에 아팠지만 좋았어. 근데요 그 헤롯과 유대인들의 타락 가운데 이 세례요한이 타잔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으면서 타잔처럼 복음을 외쳤다. 그 외침이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 자 광야가 부활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계속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야.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화면에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멸망과 타락으로 얼룩질 미래의 그 다가올 세대를 향한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외쳐야 돼요. 회복을 외쳤던 이사야의 그 마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다가올 세대를 향해서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얽힌 삶은 풀어진다라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한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외쳐야 될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듣고 싶어하고 듣길 원하며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 희망과 생명을 주는 외침을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너 정말 부활한 나를 믿니? 부활의 신앙을 믿니? 그게 진짜라면 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부활의 신앙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저는 기억해요. 고2 때였는데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부도 나서 저는 저희 고모네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어요. 고모댁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딸 하나 있는데 그 딸방을 저한테 내주고 어린 딸이었는데 그 한 방에서 세 식구가 자고 저 방 하나 내주고 이제 새벽같이 학교 갔다가 불 다 꺼지면 들어갔어요. 눈치 보여서.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고통 속에 있을 때. 근데 내 삶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 저는요 여기다 의생의사라고 쓰고요. 보람의 공원에서 깡패 잡는 깡패였어. 쉽게 말해 삥 뜯는 애들 잡아서 팼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랬고. 근데 절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한때 잠깐 누구나 방황의 시절은 있어요. 그래서 막 서울 공고 애들 벤치 두고 덤빌 때 난 유도로 맞섰어. 그래서 맨날 보람의 공원에서 기타 치고 공부는 안 하고 미안해 중고등부 애들 본의 안 되는구나. 나중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망이었죠. 괴로웠죠. 왜 부모마저도 버렸는데 뭐.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와, 얼마나 좋은지. 난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요. 근데 콧노래가 나와서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싱어송 라이터예요. 라비라 비리라 빠밤 라비리라 라비라 바밤. 무슨 국어책 읽는 것 같은데 너무 신나는 거야. 내 삶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즐거운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된 그 주님을 만나니까 나를 당시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그냥 한순간 그 무거운 짐은 사라지. 나는 그날 밤도 역시 고모네 집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무거운 짐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간 발걸음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고모 집 한 채 사드려야 되겠다. 막 그런 기대가 생겨. 소망이 생겨. 그때 내가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구의 식량난을 해결하리라. 막 그랬었어. 막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비전이 생기니까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더라. 막. 목사님, 니네들이 비전 생기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거부하지 마세요. 막 반사 이러지 마세요. 받으면 되는 거야, 기도는. 진짜 모든 슬픔과 억누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렇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 불러본 사람이 있어. 난 이걸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멜로디 하는데 막 눈물이 나. 기뻐 막 이렇게 춤추는데 나 혼자 막 미친놈처럼 울면서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서 계속 전도하는 거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 실제가 되고 예수를 만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제가 예수 만난 게 너무 좋으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다니던 애들, 우리 중고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그 뭐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뭐 문학의 밤 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전도도 안 해. 나가면 다 담배 피고 어 막 그래. 그럼 뭐 예수님 믿고 사랑한대. 나는 너무 사랑하니까 행동으로 막 전하고 막 이게 됐는데 걔네들은 전하지를 않아.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떠들어. 또 목사님은 영성이 얼마나 없는지, 그런 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는 은혜 충만해야 돼. 근데 진짜는요, 야고보가 그러잖아. 나는 행함으로 보여.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 아까 읽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행동하게 돼. 뭐 십일조를 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거 신학적으로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전도하라 하라 하지 않아요. 뭐 교회 나와서 봉사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마음 다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거 다? 그게 왜 소멸되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면 어떤 시험과 역경도 다 이겨내요. 이겨내. 근데 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악에 바치고 화가 나고 어? 개떡같은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는 외쳐야 돼요. 본문 6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요, 첫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이야. 그분이 오셨을 때 열매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신앙이 돼야 돼. 철야 때 나와서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성령 받고 해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요, 높은 곳에 올라 힘써 높이며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어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진 정말 천국 가는 인생이 내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활 이후에 신앙이 아직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구하는 가짜 신앙이라면 내려놓게 해달라고.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세요. 좋은 것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그것을 위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줘야 되는 당연한 의무란 말이에요. 왜 의무를 구해요? 왜 의무를 달라고 그래?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시키 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부활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돼.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 진짜 성도, 그래서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떳떳한 그 인생이 내 인생, 내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세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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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절 행사로 지나가버리고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 전과 다르게 처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신앙은 전혀 뜨겁지 않고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고질적인 연약함들 다 내어버리길 원합니다. 끊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기에 부활 이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세 가지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 이 진리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요, 그 심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삶이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 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들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높은 곳에 올라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이 세대 속에 환난과 고난 속에 희망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거룩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물질에 썩어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복음의 본질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지없이 팩팩 무너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입시의 지옥 속에 헤매이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을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삶의 기쁨이 없고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몸부림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에 그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간절하게 외쳤던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녹록지 않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철야의 배에 넘어 무릎 꿇고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힘을 힘입어 나는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 너는 도대체 말만 하는데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세상을 향해서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함 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게 진짜 교회구나,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아, 복음이 저런 것이구나, 세상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 외칠 수 있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예수를 주라 외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런 다윗과 같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에 내 사랑하는 백성이 순종했다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서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이 세대의 복음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 앞에 진정한 복음으로서 천국 백성 세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이 세대의 생명과 영혼 구원을 쓰임받는 지도자들로 일어설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이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유의 능력을 예배 속에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을 만지셔서 작은 질병에서부터 큰 질병까지 치유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